뭐야? 네. 고. 뭐야?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놀토 최초로 자리 변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혁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준혁 씨 일어나 주시고, 규필 씨 일어나 주시고. 아, 저, 예. 자, 자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자리 교체해 주시고. 아니구나. 준혁 씨야, 다시 자리로. 나는 속상했어. 민재 씨 일어나 주시고, 민재 씨, 예. 방역수사대팀이 초롱 씨랑 교체합니다. 왜냐면 지금 예예 초롱 씨의 투샷이 보기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자 투샷이 안 좋아서 막 예예 요렇게 요렇게 아, 나름 연예인인데 둘이 투샷이 안 좋아서 막 그림 괜찮아요? 아 지금 좋습니다. 지금 괜찮아? 예 지금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우리 또 왜냐면 케어가 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서 저도 케어를 사실 규필 씨랑 있을 때 예. 자꾸 김준현 씨랑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약간 만년 느낌도 아 준현이 형 잘 맞다. 고래 고래 할 것 같더라. 고래 한번 반응해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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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해. 그래서 투샷 자체가 다른 프로인지.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아, 예. 근데 저는 너무 지금 약간 좀 마음이 상처인 게 아니, 요청을 안 드렸는데 왜 자연스럽게 가세요. 니도 안 돌아보고, 니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 아니, 본인이 요청이 안 됐으면 여기 계셔야죠. 왜 가시냐고요, 아이. 다시. 아, 계속 있을게요. 또 손을 내. 계속 있을. 준혁 씨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속 있을게요. 아, 계속 있을게요. 계속 있을게요. 계속 있을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간식 타임. 진짜. 제발. 놀토. 나이스. 이거 알지? 이제 꾸덕꾸덕한 거. 와 약과 담배랑 약과 너무 좋아하지 미국 약과 미국 약과 미국 유럽 약과 유럽 약과 유럽의 약과야 유럽의 약과 아하 오 야 약과가 크게 숨었다 와 감사해요 어깨에 나오네 야 씨가 와우 자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게 와 이거는 파파 들어가 파파 들어가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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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꾸덕꾸덕해 야 대박이다 언제든지 먹고 싶어 언제든지 먹고 싶어 어우 진짜 무섭다. 다 자백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야. 잘못했습니다. 오늘 조금 늦을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즐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네. 아 잡혀온 분이죠. 아, 순재로 잡혀온 거야. 나 오빠야. 뭔데 무슨 죄인데? 하여튼 무슨 죄인지 몰라도 뭐가 있긴 있어. 야, 너무 위험한 죄야 이거. 사기죄? 샷 너무 좋네요. 그냥 샷 자체가 영화입니다. 피낭시에가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하다 근데 재료가. 약과랑 감자. 자 오늘 명품 배우들과 함께하는 게임은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너의 제목이 보여 국내 드라마 영화 편입니다. 이건 배우분들 확실히 유리하겠네. 자, 잘 들어주세요. 잠시 후 제목이 가려진 국내 드라마 영화의 포스터가 LED에 뜹니다. 작품의 제목을 말씀해주면 바로 먹게 됩니다. 한 명 배우는 다 먹어요. 자, 한 명 배우는 다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지? 어떤 거예요? 조금 제가 작업을 좀 했어요.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압니다. 첫 번째! 뭐지? 문제! 작업을 많이 해요, 요새. 보여주세요. 뭐야? 야, 이거 이거 웃음도 안 나와, 이거는! 자, 이거 누가 있어? 이거 웃음도 안 나온다고! 아, 형, 이게 뭐예요? 지금 동시 MC 회사 쪽에서 내용 증명 보내야 돼, 정말 아니, 이거. 주인공을 가려버렸구나. 자, 주인공 가려버렸어요. 아니, 전설의 고양이지, 저거 뭐야? 이건 제가 봐도 혼은 아니네요, 자. 아, 이게 뭐야? 준혁. 이거 맞히네. 준혁!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태연! 태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투? 신! 넉! 신!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에이바르다, 에이바르다. 떡사! 투! 정답입니다! 오! 야! 이걸 맞추셨어! 아니, 이걸 맞췄어요. 이걸 맞췄어. 음료는 뭘로? 커피로 드릴게요. 자, 준혁 씨는 약과가 들어간, 예. 간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식 1등! 좋다, 좋다.
아니 뭘 보고 안 거예요? 아 아니 뭘 보고 한 거야? 제가 원래 집에서 영화만 보고 잘 밖에 안 나가고 편하게 앉아서 한번 드셔보시죠. 처음이라 맛 평가 해줘야 되거든요. 맛 평가. 손으로. 오, 광고다 광고. 아이고. 야 고급져 고급져. 안에 약과가 들은 거 같아. 약과가 박혀 있어. 와. 자 맛 표현 어떻습니까? 호동이 형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준혁 씨? 어떠십니까? 꾸덕꾸덕하면서 네. 입에 달라붙긴 하는데 막 촉촉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맛있고 오늘 너무 행복한 순간이네 지금. 이 출연! 어 힘들어. 아, 어 힘들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다음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여. 아, 저 왜 이러는지. 어,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편하게. 계속 어디 가시려고. 아, 어디 가시려. 계속 있는다면서요. 계속 있기로 했잖아요.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죠. 안절부절. 자, 다음 작품. 포스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거는 아까보다 낫다. 요거 아까보다 나. 자, 요거는 아까보다 나았습니다. 어, 지금 나래. 나래, 그렇지. 나래는 알아야지. 나 이거 알아. 나래는 알아야지.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어? 어? 어, 맞는 거 아. 드라마야? 시나리오 본인이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조언을 좀 많이 줬어요. 예. 정답입니다. 아, 이거 와 이걸 맞췄어. 아, 어렵다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지금 예. 아, 약과. 강태로, 아, 약과로. 강태. 음료는 몰래 드릴까요? 음료. 커피 먹지 마 사약 같으니까. 커피 먹자. 우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먹지 마. 커피 고르지 마 사약 같아. 어, 위험해 보여. 커피 고르지 마 사약 같아. 예, 예, 사약 같아요. 조상님이세요? 예. 내가 주면서도 뭔가 기도를 좀 잘 부탁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거. 예. 지옥에서 온 조상님. 예.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셨어. 지옥에서 왔다. 자, 다음 작품. 주세요. 어? 이게 뭐야? 아! 어? 아! 어, 아 이게 빗재 타임. 어, 아 이게 빗재 타임. 됐다. 남산의 부자? 아, 아닌데. 남산의 부자? 아니야? 아이고. 한 해. 한 해 총 받았어.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남산의 부장들. 정답입니다. 아~ 부장들. 부장들. 그래. 부장과 몇 명이에요? 아니,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이병헌 씨. 범어버스 한번 보여주세요. 반성하세요. 원, 투, 쓰리, 고. 감태 한번 가볼게요. 어, 감태. 그렇지. 모험. 다음 작품을 공개합니다. 다음 작품 출전. 이게 뭔데? 어, 잠깐만요. 민재. 아하. 민재. 어, 민재. 아하. 민재. 아하.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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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무원. 실패. 태양. 태양. 8급 공무원. 실패. 넉살. 넉살. 9급 공무원. 실패. 에이게. 공무원 9급부터. 자, 지금 가운데 누굽니까? 붐. 아니 붐 가운데. 붐, 다 붐이 아니에요. 다 붐이 아니에요. 가운데 다른 분이에요. 누굽니까 가운데? 준혁 씨. 준혁 씨잖아요. 이거 K 건데. K 거 맞아요. K 거. 느낌인데.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아, 여섯 글자. 어, 어 진짜? 어? 어? 제발 맞지. 대박난 거 봐요. 왜 안 가세요? 근데 왜? 올릴까? 아니 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좀 기회를. 아니, 주는 거지. 세자만 알려줘요, 세자만. 너무 알면 바로 맞추시죠. 신. 신. 용감한 삼형제. 아, 맞네. 맞네. 60% 정답. 뭐야? 어? 아니, 여섯 명인데? 여섯 글자. 도현. 여섯 명인데? 어, 박세! 용감한 용남매. 용남매 아니야? 나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용남매지. 그래서 여섯 명인데. 용감한 용남매야? 용감한 용남매. 어. 여섯 글자입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지? 내 생각하느라.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어머, 사랑해, 임마.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아 진짜. 어머 이거 아동학대야. 구속감이라고. 삼형제. 앞에가 다른가 봐. 용감한 게 아니야. 삼형제가 맞아요. 세윤. 건강한 삼형제. 세윤 힘 좋은 삼형제. 아하 정말. 태연. 소문난 삼형제. 오. 오. 아. 아. 스타트 초성은 맞습니다. 어? 지금 뒤에 여성분들 표정 봐요. 태연. 예, 태연.
소심한 삼형제. 아, 넉살 빨랐어요. 미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맞춰주세요. 이제 나왔는데 넉살 빨랐어요. 넉살 잡았습니다. 뒤에서 눈빛이. 그렇지. 수상한 삼형제. 전업입니다. 아, 그래. 수상한 삼형제 줄여서 수삼이잖아요. 눈빛이. 아빠는 건강. 얼마 전에 제 다른 프로그램, 제가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네네. 출연을 해서 이 수상한 삼형제 뭐 시청률 뭐 이런 얘기를 막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 보고 아, 이걸 맞추는 게 약간 좀 민망하고 좀 쑥스러워서. 심! 심! 역시 이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예. 혹시 약과 몇 개 남았어요? 약과는 지금 두 개 남았어요. 아, 오케이. 뭐야, 이 오빠. 약과 무조건 먹어. 그리고 아까 봤죠? 약과 거기 코팅 싹 한 거. 너무 맛있다. 약간 너무 맛있어. 약간 진짜 맛있어. 감태 엄청 매력있어. 단짠이죠. 약간 단짠이에요. 나 근데 난 무조건 약간. 자, 이병헌 씨 맛있게 드셔주시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걸요? 다음. 말 서지 말라고. 그럼 형이 지는 거라니까. 말 세우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말 세우지 말라고. 자. 홍한 남자. 다음 작품. 푸스. 맞다. 뭐야 이거. 어서 봐. 너무 유명하잖아. 아, 이거 알지. 밑에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뭐더라. 너무 유명하잖아. 너무 유명하다. 아, 만재씨 큐피씨 몰라요? 아, 이거 진짜 아 뭔지 아는데 왜 이름이 갑자기 교육... 유승룡. 신. 신.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 너는 나를 만나서. 드라마. 아마 그런 느낌인데. 20% 정답. 민재. 내 아내를 부탁해. 아, 아닌가? 30% 정답. 태연. 아, 태연. 내 아내의 남자. 40% 정답. 어, 아, 뭐였지? 내 아내. 그렇죠. 내 아내의 내부. 어, 기. 내 아내의 사생활. 실패. 태연. 태연. 내 아내의 바람. 실패. 아이고. 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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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구야? 아, 지금 네. 규필 씨가 한 거예요? 네, 규필. 규필. 내 아내 목숨? 어, 목숨. 아내. 장르가 무섭잖아, 너무 무서워. 뒤에 스타트하는 초성 맞습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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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숨? 아, 그렇지. 내 아내 모든 것. 내 아내 모든 것. 정답입니다. 야, 역시. 신동엽 씨가 맞춰냅니다. 아니. 아, 이게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아, 어, 두 개 중에 하나. 약과. 아니, 장거 안 좋아하시는데. 아, 약과 선생님. 약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약과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아, 드라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보여. 가야 돼. 주세요. 키. 어, 이걸 맞춰. 어, 이 배우를 보고 맞춰요. 내 마음의 풍금. 아. 내 마음의 풍금. 아. 오. 정답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 불금이라 안 했어, 불금? 이 사진 때문에 맞춘 거. 와, 불금이요? 약과 하나 남은 거 가져가면서 솔드아웃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김동현은 실패. 약과 못 먹습니다. 아, 아니. 반반 하기로 해가지고. 누가? 누구랑 누가? 반반. 반반 했죠? 나랑 하기로. 근데 이거 지금 딱 반반이 안 되니까 네. 요 크기를 좀 맞출게요. 잠깐만요. 이쪽을 더 드셔야겠다 이제. 반대를 또 드셔야겠다. 그럼 내가 맞춰줄게. 여기 반반한다고? 약과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약과 두 개가. 어릴 때 이렇게 놀리는 친구 있었어요.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와야 이거 명작. 사진. 진짜 이 합성은 끔찍하다 정말. 사진. 이거 너무하다. 나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요거는 내가 방송 보면서 캡처할 거야. 와, 아, 이거 몰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전도연 씨 나오고요. 아, 이거 씨? 왕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 준혁 씨는 알죠? 네. 전도연 씨 나왔다고? 아. 우리 그러면 준혁 씨 좀 힌트 없습니까?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아. 어? 사랑보다 아름다운. 네,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리메이크. 아, 사랑보다 더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힌트 레벨이 너무 높아요. 아, 좀만 더, 네. 더 쉽게. 저희가 원하는 힌트는 그런 힌트가 아닌데. 괜찮아. 연애하다가 걸리셨어. 연애하다 걸렸대. 형 연애하다 걸렸대. 뭡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돼. 힌트 안 돼. 네, 너무 나요. 연애하다 걸렸어요. 헤어지는. 헤어지자? 헤어지는 기회 막 이런 건가? 실패. 아니 헤어지는 기회? 아니 헤어질 결심이랑 뭐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헤어질 기회? 연애하다가 걸렸대요. 네. 바람. 스타분들은 뭐가 떠요? 아. 규필. 규필. 스캔들. 뭐라고요?
스캔들. 스캔들. 30분 정도 더 있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부제가 있습니다. 아, 그게 어려워. 스캔들. 도현. 스캔들. 조선의 스캔들. 뭐 사건? 뭐 이런 거. 조선의 디스패치. 40분. 어, 그러니까 조선의 디스패치가 뭐야? 40%. 스캔들 조선까지 정답. 어? 스캔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꽁냥꽁냥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태연. 아, 스캔들 조선의 썸? 조선의 썸. 야. 또 뭐야? 조선의 썸.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거야. 아, 아유, 어? 말로 풀 말이다. 예를 들면. 오빠.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 사자성어 같은 거. 조선 남녀. 예. 네. 어? 조선 남녀. 남녀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남남북녀는 안 돼. 남녀는 뭐지? 남남북녀는 뭐야? 아니 남녀는 뭐지? 남녀 사자성. 태연. 정은. 태연. 태연. 스캔들. 스캔들. 조선 남녀 상. 열, 지, 사, 사. 정답입니다. 아, 똑똑하다, 똑똑해.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 이건 정답이었어요. 팔자성어인데. 아, 축하드리겠죠. 팔자성어. 팔자성어지. 못 맞춰. 팔자성어를. 팔자성어. 사자성어인데 팔자성어로. 팔자성어. 아니, 조선 남녀 상열지사 여덟 글자 아니냐고. 아, 그 팔자지사라고요? 팔자성어 아니냐고. 팔자성어. 다음 문제 갑니다. 양보 없어요. 다음 문제. 와, 이건 무조건 빨리. 아, 5번. 어? 오, 오. 뭐야? 민재. 뭐야? 민재. 어요. 아. 민재. 어요. 아. 민재. 야, 왔다, 왔다. 민재. 야, 야, 요거, 요것도 내가 캡처해야 되겠다. 이거 봐야 돼.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민재. 악마를 보았다. 아. 야, 이것도 난데. 정답입니다. 아. 악마를 보았다. 야. 민재 씨가 먹게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GPS라. 안경 벗어 봐. 그게 진짜 복수지. 어쩌시려고요? 센 거 한 방 맞고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악마를 보았다. 아, 이거는 무조건 맞지. 아, 이거. 어, 강호동 씨. 제가 감태는 막 처음 드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담스럽다. 맛있대요. 너무 최악이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씨 병이었어요. 딱 드십니다. 민재 씨 병이었어요.